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직원 한 명이 오늘 새벽 06시에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2020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 소재 장례식장의 이모상에 참석을 해서 우리 자체 직원 관리 규정에 따라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 자가격리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10월 29일인 업무 복귀를 위하여 민간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10월 27일 오늘 06시에 확진 통보되었습니다. 우리 군 6번 환자인 해당 직원은 현재 홍성의료원에 격리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역학조사 및 조치 결과는 수시 SNS 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속 직원의 확진 판정으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게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방과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만전을 기해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결혼이나 또 상갓집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을 자가격리를 하고 출근하기 하루 전에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오면은 출근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저희들이 역학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장례의식장에 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8일 이전에 감염됐다고는 저희들은 아직 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서 사우나에서 발생이 됨에 따라서 저희 군은 저희 관내 13개 목욕탕에 대해서 사우나 운영을 중지를 이미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가 6번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보다 더 촘촘한 그런 방역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진행 중인 외산장터 상국 축제는 이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들은 오늘 10시를 기해서 외산장터 상국 축제도 조기 마무리하는 걸로 확정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